자, 우리가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그 수법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한지, 자, 사장님을 울리는 사기에 속상하다는 우리 사장님의 사연이 저희 솔루션 위원회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기야, 나 먹는다. 아, 잠깐만. 사진 좀 찍고. 먹기 전에 사진 찍어야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제 와이프는 너무 많이 찍던데요. 한 10분 정도 찍는 것 같습니다. 됐어, 먹어도 돼. 알았어. 맛있겠다. 맛있다. 완전 맛있어. 나도 먹어볼게. 나 먹어봐. 맛있지? 완전 맛있어. 내가 최근에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사장님, 여기 음식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장님. 제가 여기 단골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아, 아니에요. 감사해요. 여기서 모임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때 서비스 제가 엄청 많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배부르다. 이제 갈까? 잠시만. 안 가져왔어? 아, 나 차에 지갑 놓고 왔나 봐. 냄새난다, 냄새나. 불안합니다. 사장님, 저희 계산은 입금해드려도 되죠? 아, 입금이요? 어, 네네, 잠시만요. 저희 솔루션 은행이에요. 아, 네. 이거 맞으시죠? 어, 네, 맞아요. 네, 저희 입금할게요. 아, 네. 네네. 수고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입금할게요 하시면 어떻게 입금 완료를 보여주고 가셔야 되는데? 완료를 보여주는 문자를 봐야죠. 확인. 우잖아. 우잖아. 그죠? 입금되면. 그러니까. 설거지 하실 때가 아닙니다, 사장님. 당했네요, 사장님. 아, 진짜 오늘 손님 너무 많았어. 아, 맞다. 입금해준다고 했었는데. 아, 확인을 못했네. 근데 워낙 바쁘다 보면 아, 나중에 확인하지 뭐 하고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야, 이 사람들 입금 안 했잖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솔루션 극장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음식을 먹고 간 커플이 결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확인해보니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즘에 제로페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바로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아. 네네네. 저는 들어가서 이제 계속 확인합니다. 아. 확인하고 이제. 잘하네. 네네. 아니,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질까봐. 잘하네 라고 했는데 되게 뿌듯해요. 네. 되게 꼼꼼하게. 내가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면 뭔가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신뢰가 아니라 당연한 절차고 본인 거에도 알람 오는 것까지 확인하는 게 당연히 이제 뭐 정석이겠죠. 네. 카드를 쓴 게 아니니까 또 잡을 수도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서 발견하면 뭐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 사실상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죠. CCTV가 있어도요. 그런데 저 사람, 저 범인이 신고 전화가 한 두세 군데씩 계속 겹치고 있어. 이때는 이게 상습 아니야 하면은 경찰에서 그 CCTV 경로 추적합니다. 아. 그 CCTV마다 다 그 추적을 해서 잡아줍니다. 우리 교수님이 계속 신고를 하라고 강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많은 한 건의 피해라서 그냥 묻고 가는 게 내 마음은 더 편할 수 있고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신고와 다른 사람의 신고, 그다음 내 신고 계속 누적이 되면, 그렇지. 실제로 잡을 수 있고 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본 기사는 말이죠, 상을 치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결제를 할 수가 없다. 일단 음식을 갖다 달라, 지불하겠다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아이고. 이런 수법도 있습니다. 네, 상까지 이용합니다. 상. 조상님한테 그럼 벌 받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죠, 변호사님? 이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아예 계좌 이체를 안 한 뒤에 뭐 계속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일방적으로 단절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의도가 뭐 추정이 될 수 있어서 뭐 그럼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 아까 여기 우리 사연에 나온 분들도 실제로 이 커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난 된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에는
사실상 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답답하다. 아, 맞아요. 되게 우르르 네, 이제 나가다가 까다로운 사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네. 사건이 날 때마다 신고하세요. 네. 액수가 작고 뭐 몇 번 안 당하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그때마다 계속 신고를 해주세요. 네. 아, 우리 저 확신에 찬 네. 눈빛을 보니까 신고하세요. 네, 작년에 있었던 일도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 사건에 경종을 따지기보다는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정부 지원 정책을 악용해서 사장님을 노리는 사기 수법도 덩달아서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사기는 대부분이 그 전화 금융 사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 네. 진짜 이거는 안 돼요. 근데 몇 가지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모든 대출 문자를 의심하면 돼요. 그다음에 은행 직원이라면 인터넷 주소를 보내도 누르면 안 돼요. 누르는 순간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맞아요.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누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실수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악성인 거 아는데 모르고 눌렀어. 경찰에 신고해요? 바로 또 신고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 바로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아, 네. 최근 이제 코로나 지금 시기 들어서 정부 지원 정책도 이제 되게 다양해지고 이런 어떤 스미싱 시도도 정말 많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 많이 와, 너무 우리 많이. 변호사님 아. 말씀대로 이게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 하루하루가 힘든 우리 네.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나한테 이걸 해준다고 하면서 URL도 누를 수 있고 전화도 걸어보실 수 있거든요. 네, 가끔 저도 문자가 띡 오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끌리는 말을 해요. 있어요. 뭐 아주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줘. 저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요새는 문구도 굉장히 정교해요. 맞아요. 거의 비슷하고 웹발신까지 딱 찍어가지고 보내요. 그럼 이제 딱 찍으려고 하다가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변호사고 어쨌든 교수님도 어쨌든 형사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하셨고 저희조차도 약간 갸우뚱, 호기심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네네. 약간 연로하신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눌러버리는 게 한번 보고 그렇죠, 싶어서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스미싱 앱이 설치가 되고 이때부터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자는 사실 좀 한번 다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 사실 이게 뭐 정답인 것 같네요. 의심을 가져라. 네.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 방법 뭐 없을까요? 은행 직원은 절대로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않아요. 은행 직원, 검찰이나 경찰이나 금감원이나 은행 어디든지 직접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전화 가로채는 그 악성 앱도 있으니까 악성 앱 검사도 수시로 하고 또 다른 전화번호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 변호사 옆방에서도 사실 그 재작년인가에 한번 그 스미싱 앱 설치가 돼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거기 수사관 이름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네. 그 번호 그대로 다시 전화를 했는데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좌가 다 털리고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의심하고 의심하고 누르지 말아라. 더 뭔가 좀 이런 금전적인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이런 스미싱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조금 더 네, 법적인 제재와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도 궁금한 점 남아있으시죠? 그렇다면 알쏭달쏭 Q&A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먹튀 사건, 소액이라도 처벌이 되나요? 처벌 여부는 사실 액수와는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분식집을 하는데 한 초등학생이 매일 3,000원씩 먹튀를 해요. 그거 어떻게 신고해도 되나요, 그거? 신고를 하기 전에 네. 부모님한테 먼저 신고할까요? 왜냐면 애가 또 네네. 충격받으면 안 되니까 아. 해결한 뒤면 다음 담임선생님한테 아. 근데 해결한 뒤면 그때는 경찰한테 교수님은 마음까지 따뜻하시네요.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부모님에게 먼저 신고해라. 근데 경찰. 끝까지 신고하지 말란 소리 나네. 신고하지 말고 한번 봐주란 소리 절대 안 해. 꼭 신고하래. 대상만 바뀌어. 해결 방법은 신고입니다. 신고해 주세요. 먹튀 손님, CCTV 공개해도 되나요?
자, 우리가 요 이제 막 초상권 얘기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먹튀라는 거는요. 약간 괘씸죄까지 같이 좀. 네. CCTV를 그 원본 그대로 공개한다거나 누구인지 특정될 정도로 캡처를 한다든가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뿐더러 명예훼손죄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처벌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사장님을 울리는 이 사기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진짜 뭐 너무 황당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우리 사장님들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솔루션을 제시해드렸거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어떠셨어요? 뭐 다른 어떤 사기죄, 먹튀 같은 것들은 범죄라는 인식이 뭐 당연히 있죠. 그리고 어떤 뿌리 뽑아야 되는 어떤 그 나쁜 행동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노쇼로 좀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노쇼는 조금 관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노쇼 역시 범죄다. 아.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쇼는 여러분 범죄입니다. 범죄. 자, 우리 교수님께서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 서민들의 그 애환을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짠하네요. 짠하고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신고하세요. 경찰관들 신고하는 거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먹튀나 녹시나 모바일 사기 범죄 이런 것들 다 반발! 어쩔 깜짝! 반발! 어쩔 깜짝이야! 자, 우리 교수님 거의 네 저희 우리 지킴이 같은 느낌이라 네. 든든합니다. 배를 잡아야 돼요. 네, 교수님 후배들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 아, 후배님들, 소상공인 사장님들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소상공인 울리는 우리 사기범들. 네. 경찰 잡고 싶어! 네, 오늘 방송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 주소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의 고민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의 고민이 속 시원하게 풀리는 그날까지 사장님을 위한 솔루션위원회는 끝까지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교육부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는 소담스퀘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으로 서울 역삼, 상암, 당산, 그리고 부산, 대구, 전주 총 6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담스퀘어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교육, 1대1 MD 컨설팅 등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을 기본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판매 기획전 지원과 로컬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V 커머스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스튜디오, 편집실, 공유 오피스, 장비 대여까지 모두 이곳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소담스퀘어 지원 사업과 시설 이용 방법은 아래 6곳의 개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전액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소담스퀘어와 함께하세요.